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마스카 장예란 인사드립니다. 식사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요. 솔직히 저는 강의력이 좀 제 스스로 평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번 강의할 때마다 최대한 좀 많은 적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진짜 많이 들어오셨고 이 화면 다 켜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우리 지금 제일 첫 앞장에 계시는 분들이요. 다들 정말 멋진 신사분들하고 이쁘게 이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우정희 사장님 V자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동탑에, 영원한 우리 강동탑에, 김남희 국장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저희 부당탑에 계실 때도요, 항상 제일 아름다운, 제가 저분 제일 부러웠어요. 몸매도 그렇고, 이 얼굴 모습도 그렇고요.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잘생겼는데 하면서요, 이광희, 양주탑에 이광희 팀장님도 촥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계십니다. 웃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저렇게 한국말을 못해? 네, 네,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외국어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어 잘하고 있죠. 네, 2008년도 때 제가 26살 때 한국을 이제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애터미 하기 전에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애터미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써보고 너무 좋았고, 그때 솔직히 저희 엄마랑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그렇게 쓰는 시간만 해도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입니다. 네, 2년 썼어요. 2년. 2년 동안 그냥, 제품 되게 좋다. 근데, 너무 싸다. 호술해서 이건 어디서 굴러온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허술했어. 그래서 그냥 쓰고 있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잠깐 집에 쉬면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거 받으실 때 저희 집에 누가 오셨냐면, 네, 변인성 총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세 분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예, 저희를 소개해 주신 화장품 소개해 주신 보험 아주머니랑 그리고 또한 분의 스폰서님이랑 그리고 베니저 총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튿날 그냥 심심하니까 사업 설명 들으러 가신 거예요. 갈 때도요 저희 엄마는 너무 순진하셔가지고요 이게 뭐 다단계인지 10단계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들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순진하게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동그라미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본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의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알아보고 똑같은 길도 정말 두드려서도 가봐야 되고 이런 심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봤고. 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이제 객관적인 거는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환경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또 강의력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다단계로서는 아주 좋은 시기다. 제 스스로 판단했던 게 그때는 조금 이런 얍삽한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요. 엄마가 좀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하시고 이렇게 화장품을 팔러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엄마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많은 것들을 진행하셨고, 뭐 우리 인맥은 없었지만 뭐길 없으면 길을 뚫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장애란도 맨땅에 헤딩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맨땅에 헤딩하겠다.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예.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칫솔 치약 써봤어? 칫솔 치약 너무 좋아하고 그냥 제품 전달만 그렇게 시작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예, 정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고 나서 제가 많이 그때 많은 기억 이게 기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스폰서님이요. 저는 스폰서님하고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스폰서님은 항상 저녁 딱쯤 되면요 저희 집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와서 오늘 뭐 했니 잘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으시는데 왜 그러지? 뭐지? 왜 나한테 전화 이렇게 오지? 그때는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가 아니고요. 우리 이저 모든 이 업종의 성공의 8단계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상담 요청을 안 하니까 스폰서가 상담을 하러 나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계속 저렇게 부지런하게 한 매일 전화를 주시는지. 아,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상담과 복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가진 이 주제는요, 좀 어떻다고 할까요? 좀 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제가 또 제가 오늘요 충주에 후원을 갔다 왔어요. 예. 네, 후원을 갔다 오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같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요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많은 생각들을 해요. 네, 물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 강의의 주제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갔다 왔다 하면서 상담과 복제?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갔다 왔다 하면서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상담이었고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갔다 왔다 하면서 제가 신규분을 만나든가, 혹은 가서 저희 사업자분들을 만나서 저희 제스처 하나, 저희 눈길 하나, 저희 말, 그런 것들이 제 파트너 사장님이 다 보고 있어서 그분이 똑같은 상황이 부딪혔을 때 제가 했던 그대로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게 복제가 되지. 그게 복제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의 주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요. 조금 알고 지나가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타라, 시스템 참석해라, 시스템 뭐 계속 시스템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스템이 뭘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이 성공의 8단계 A 코어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예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죠? 우리 맥도날드 혹은 이러한 체인점 같은 경우에, 예, 이런 체인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팔까요? 시스템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그 본사가, 뭐, 감자튀김은 몇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꺼내서, 그리고 그 종이에 이제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는 어떤 멘트를 날리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것으로 그냥 순응되게만 하면 이 맥도날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경험이 없더라도, 맥도날드 이 시스템을 사기만 하면요. 돈 주고 사기.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사기만 하면요. 아, 우리는 그냥 집에 있으면 있어도 내 직원들이 그것을 다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운영만 하게 되면 나는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뭔가? 바로 성공의 8단계 여기 7코어라고 나와 있지만
A코어로 예, 똑같이 보시면 돼요. A코어.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이 방향을 딱 잡고요. A코어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예,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여기 빠진 게 뭐냐면 초장적 시스템이에요. 네.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A코어, 그 다음에 초장적 시스템만 있으면 이건 완벽한 시스템을 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돈한 푼, 네, 받지 않고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예,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가 오늘 저녁에 이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강의가 시스템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강의를 들으러 돈한푼 들지 않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부분. 조금 크게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성공 습관 코어 예, 중에 상담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주에 가서 예, 충주에 갔다 오면서 제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바로 제가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예,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파트너들은요, 어떻게 보면 향후에 계속 생겨나세요. 그런데 내 스폰서는 어때요? 고정된 그몇 명이세요. 저희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스폰서 몇 명이 되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스폰서님은 스폰서님은 예, 창유의 변인성 총장님, 그리고 그 위에 예, 아구 수원의 갑자기 생각이, 왜 갑자기 스폰서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수원센터장. 네? 아, 정광호 본부장. 정광호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예, 네, 정광호 본부장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예, 노종구 단장님이세요. 예. 네. 저랑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신 분이 딱세 분이세요. 귀하죠? 예, 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도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근데 결국 보면요, 스폰서님이 향후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스폰서님을 정말, 예, 네, 우리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적어지시기 때문에 항상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같이 하는 사업,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또한 가지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이제 지방 후원을 좀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방 후원을 제가 가는 것도 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오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근데요, 제가 그냥 가기만 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 만나려고 우리 이 탑센터로 오지 않으면요, 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분당 탑센터로 오실 수 있게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또 어디에서 제가 느꼈냐면요. 혹시 그 강민수 본부장님, 네, 기억나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요, 제주도에 사시는데, 예,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우리 애터미사 글로벌이잖아. 아무 데서나 할수 있잖아. 그렇지만 그분은 어땠어요? 제주도의 그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이 서울로 오셔가지고 일산에서 스폰서님 옆에 그냥 딱 붙어서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본부장 직급까지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애터미 사업을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폰서 옆에, 스폰서가 내 옆에가 아니고 내가 스폰서 찾아가서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상담은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랑 상담하느냐가 나오는데요. 초보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 신규를 초대해 왔어요. 초대해서 같이 이제 스폰서님한테
혹은 오늘 어떠한 시스템에 참석을 해서 사업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가셨어요. 나가신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 한답시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제 신규분을 하고 식사를 하시거나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신규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요 신규분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규분한테 설득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막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렇죠.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꺾여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서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뻔하죠. 그쵸. 애터미 사업에서 전문가는요, 스폰서예요. 네, 스폰서하고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가 초대한 신규. 그리고, 내가 나의 친지. 그리고 배우자. 친구. 가족, 뭐, 혹은, 심지어, 형제 라인. 형제 라인하고 절대 상담을 하지 마세요. 이거 크로스 라인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업종에서, 예, 완전 금기예요. 왜 금기냐면요,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립니다. 누구나 한 줄 해줬대, 누구나 어쩌대. 아, 내 상황하고 거기 상황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상담, 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또, 점점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스폰서한테 하지 이게 내뱉으면 안 되는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상담자하고 얘기를 형제 라인하고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다 죽어요. 둘다 죽어요. 네.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 가지고 오고 싶겠냐고. 네. 그래서 절대 금합니다. 네. 절대 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업자들하고 혹은 타 회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상담을 받는데 받죠. 네. 그리고 또 파트너와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파트너와 상담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가 또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요. 나는 누구랑 상담을 할 것인가? 스폰서님. 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스폰서님 여러 명이죠? 네. 변희선 총장님하고 제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정광호 본부장님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노중구 단장님하고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저의 상황을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저희 위에 있는, 제가 본부장이라면 총장이라는 그분이요.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요. 저랑 같이 후원을 해줬던 스폰서님이 저를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돼요. 저랑 만약에 변인성 총장님이 어떠한 트러블이 생기고 어떠한 의견이 안 맞고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 무슨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분하고 상담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에 있는 노정구 단장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찾아가도 되거든요. 네, 찾아가도 돼요. 네, 찾아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실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평, 불만, 부정 이런 걸로 다다다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사실을요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 이거는 나한테 맞는 그냥 나의 유익한 얘기를 하는 것만 하고 아 나한테 그러니까 불이 혹은 나한테 불리한 그러한 얘기들은 싹 빼고 노 아닙니다. 그대로 펼치세요. 그대로 펼쳐놓고 예, 노종구 단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는다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또, 예, 이막 찾아서 막 다다다다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되게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서는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혜롭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셔야 이간질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관계의 원만함이 전제죠. 우리 사람의 관계가 그냥 있다면요. 이번에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일들이 실패를 하더라도요. 사람의 관계만 유지만 잘 되면 향후 일이 계속 발전이 될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일이 상당히 향후에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 개선, 관계 유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면 의지할 곳이 없어 사업이 외롭게 됩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관계로 갈 때까지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은요. 스폰서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파트너는 어쨌든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잖아요, 스폰서는. 아무래도 조금 일찍 시작하신 스폰서님이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그렇다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SME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맞죠? 영원한 관계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부는 한평생 가고 부모 자식 한평생 가는 것처럼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3대 상속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한평생 같이 가야 되는 우리의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다시 개선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어떤 때는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개선이 되고 또 좋아지고 또 같이 희호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앙숙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다 불편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정신적 상담 후원 가능한 스폰서를 꼭 찾아야 합니다. 단 나의 사정과 사업 상황을 잘 아는 진실된 스폰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정말 저를 상황을 잘 아는 스폰서님을 찾아야 한다. 무늬만 스폰서, 영혼 없는 스폰서, 그리고 비비블로 이간질하는 스폰서. 그런 분들은 찾지 마세요. 훈수만 두는 스폰서 절대 상담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요, 어디까지나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 계속적인 동기부여, 힘을 불어넣어 주고요. 정말 나한테 상담하고 나오면요, 속이 후련해지고, 아, 뭔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나 내일부터 일을 정말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스폰서가 저는 최고의 스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애터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김효원 국장님하고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 우리 일은 정말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3년, 5년 정도 되셔야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터득이 돼가지고, 아, 이렇구나. 그동안 정말 막 이렇게 암담하고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느낌인데, 3년, 5년 보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쉬었던 게 뭐가 벗겨지는 느낌. 그래서 저도요, 어떤 걸 느끼냐면, 어쨌든 버티세요. 3년, 5년 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예. 네.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자.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입장.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야, 이 부분에 정말 제일 최고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윤은주 단장님이세요. 항상 가면요, 이야기 들어주시고, 네, 하면서, 그렇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요. 진짜 마음이요. 그냥 여기 그냥 돌덩이 하나 있던 것이 그냥 푹 내려가서 그냥 싹 사라지는 그 느낌. 누가 나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주구나. 이해해주구나. 그런 느낌을. 그럼 우리도 똑같이 윤은주 단장님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러한 스폰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요, 윤은주 단장님도 이런 장점이 또 뭐냐면,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이렇게, 나는 몰라 하면서 잘 모르신대요. 근데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다 아시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슬쩍슬쩍 그냥, 그랬어?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슬쩍슬쩍 던지시는데, 그래.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요, 나 혼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혼자 막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 어느 모퉁이에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딱꽉 막힌 느낌인데 질문을 해주니까요, 그게 열린. 글쎄, 나는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이게 슬슬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구나. 아,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업은 뭐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느끼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느끼는 사업.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느껴서 내 스스로가 놓치고 생각하고 또 다시 출발하고. 네. 항상 보면 그래요. 3년, 5년 안에 막 고통에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새 출발, 또 다시 새 출발. 오늘 다시 해야지. 아자, 아자. 으쌰. 그래, 오늘 아침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날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다시 마음 다잡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요,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신뢰 관계가 완벽하게 쌓인 우리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장님 관계인 경우에는요, 저는 가끔씩 지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트너로서도요, 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과연 나이가 부족한 부분이 도대체 뭘까? 이게 해답이 없을 때가 진짜 있거든요.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이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요, 저는 마음이 되게 정말, 예,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가끔씩,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인정 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나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약간 느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스폰서와 이 파트너 사장님의 신뢰가, 아주 돈독할 때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이두 분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는 건 확실성이 있을 때는요. 지적 딱 하면 오히려 더 좋다. 지적을, 그리고 파트너의 입장에서는요.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러한 아량도 있어야 된다. 예, 지적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말하면. 예전에 내려온 공자의 말씀대로라면, 네,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상담자, 예, 돌아왔습니다. 상담자는 일방적인, 하소연, 금물. 본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숨기지 말고 솔직함으로 대안을 가지고 상담해야 문제가 풀린다. 여기서 뭐냐면 그대로 내놓는 거. 누구는 잘했고 내 거는 이렇게 딱 불리한 부분은 딱 빼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내놔서 답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는 어떠한 조언을 구하러 가는 거. 예. 정말 그냥 정말 솔직하게. 예, 정말 솔직하게. 예. 그 진솔한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내놓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이제 적었던 게 뭐냐면 답을 가지고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 그리고 진실한 조언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으면 어떤 생각 하세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불평불만한 네가 이상하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저 그런 생각했어요. 예. 네. 막 어떤 파트너가 와서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얘기가요. 안 들리고 있잖아요. 속으로 그 생각해요. 불평불만 늘어놓는 당신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봤을 때도요. 남을 계속 그냥 나쁜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인성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출을 안 되기 위해서도요, 그렇게 막 불평불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꼭 참고요, 객관적으로 탁 내놓는, 그러한 상담자? 예,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면 스폰서 입장에서도요, 훨씬 지금 상담받는 당신을요, 높이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네, 물론 속으로는 어때요?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 그때 또 참으세요. 네, 참으세요. 네, 이 용리한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애터미 사업이 자기 사업 맞죠? 내 사업. 정말 내 사업이잖아요. 근데요, 어떤 또 파트너들은요, 그냥 와서 그냥 요구만 해요. 그냥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시는 분들 잘 관찰해 보면요, 본인은 본인이 할 것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자기 일을 정말 완벽하게 처리 잘 하시는 분들, 자기 정말 할 것을 그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요구를 잘안 하시거든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항상 이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뭔가를 요구할 때는요, 정말 도와줘 주세요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상담 내용에 대한 불평 이거 그대로 하신 거죠? 네. 리더는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어야 하며 지적로 공감 카운셀링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스폰서는 섣불리 편들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대안 마련. 그리고 상담 시 지적, 문제 해결보다는 감싸주고 품어주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 이제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지면요. 맞아요. 근데 저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상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저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두 분이서 같이 나가셔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서 차에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네. 그리고 후원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요, 진짜 상담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진솔된 상담이고 그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상담이 되고요, 되게 따뜻해요. 네. 후원하면서 상담받는 것이 최고의 맛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복제인데요. 복제는, 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복제를, 네, 복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복제예요. 맞죠? 네. 근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초상적 시스템의 제일 마지막 단계도 복제예요. 그만큼 이두 가지에 다 복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적 시스템에는 네, 첫 번째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두 번째가 친교, 세 번째가 의사소통, 대화, 상담, 그리고 네 번째가 동기부여, 다섯 번째 홍보, 여섯 번째가 복제.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천국의 8단계가 뼈고, 그리고 그 초상적 시스템이 이제 그 살이라고 하잖아요. 뼈와 살이 착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는 항상 복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1, 2, 3, 4, 5, 6까지 있다면, 1, 2, 3, 4, 5를 복제를 하라. 7, 1, 2, 3, 4, 5, 6, 7, 8이 있다면, 1, 2, 3, 4, 5, 6, 7을 복제를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복제라는 것은 반복이 들어가야 되고, 네, 뭔가 계속 진행이 돼야 그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숙련이 되는 부분. 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숙련이 돼야 하는 부분. 네, 그러면 그냥 나 1부터 8까지 다 했어. 애터미 돈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부터 8까지 계속 진행을 해서 내 몸에 정말 배워 가지고 습관이 돼 가지고 하루 종일 이 1부터 8까지 안 하면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그리고 완전 습관이 돼 버렸어. 그럴 때부터 애터미에서 돈이 진정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정말 어떤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 참 초창기 때 이런 생각 이렇게 힘들게 해서 왜냐면 계속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원래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밭을 가는 사람 저는 이거 마음을 너무 잘 느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살던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요, 원래 지금 살던 그대로, 원래 살던 그대로의 패턴대로 계속 살면은 5년 후, 10년 후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요, 지금 막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 내가 이걸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은 5년 후, 10년 후 달라지는 거. 지금은 눈에 안 띄어. 안 보여.
잘안 보여. 별로 막 성장한 것도 안 보여. 책 매일 읽는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책 읽었다고 내일 내가 성장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축적이 되다 보면 3년 후, 3년 후가 아니라 1년, 2년 후 보면요. 벌써 내 말이 틀려지고요.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원래 나는 이런 습관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성공을 위해서 해야 돼. 저기 세미나장 나가야 되는데 내가 리더인데 제 시간은 그냥 11시 시작하면 11시 딱 나가면 되잖아. 근데 어때요?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은요, 꼭 1시간 전에 도착하고 30분 전에 도착해서 아무도 안 오면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 누가 오면 누구랑 얘기 나누고 있고,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고요. 이것이요, 이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 그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1시 시작이지. 무조건 딱 11시, 10시 59분에 도착해. 그러면 내 파트너를 똑같이 10시 59분에 도착해. 모든 사람들이 복제를 해서 100명이 10시 59분에 도착해. 자, 이런, 100명도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가요. 이렇게 진행하면. 그래서 어떤 리더를 복제할 것인가. 네. 만약 나의 스폰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뭔가 옳고 그런 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일찍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제에서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솔선수범. 아니 누가 앞에서 해줘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솔선수범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일찍 도착하는 거. 먼저 다가서고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는 거뭐 이런 거다 솔선수범 리더가 그렇게 해야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내 새끼들이에요 내 새끼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새끼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네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매일매일 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일 동영상. 일일 동영상은요, 사실 좀 적은 편이에요. 예, 많은 팀들에서 일일 이 동영상, 삼 동영상 해요. 예, 그 동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예, 성공자의 강의나 특히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듣는 것. 이것도 또한 복제다. 자, 그리고 리더십 관련된 독서를 하자. 네. 기본적인 그러한 독서 책은요, 거의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되고요.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읽고 시작을 하면요, 많은 불평불만도 안 생기고, 불화도 안 생기고,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론 제 생각에요. 모든 회사에서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든 뭐 애터미뿐만 아니라 뭐그 기존 뭐 다른 뭐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요. 그거 읽게 되면 그거를 필독서로요 하면요. 많은 불화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직장 내 불화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필독서를 무조건 꼭 읽어야 되고 자장격지. 예. 자장격지는 내가 리더다. 내가 어이 사업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업 절대로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해보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럴 때 도움을 받거나 스폰서님이 도와주면 엄청 감사하거든요. 근데 의지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사업이고, 나는 지금, 독립적으로 자영업 하나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럼 훨씬 편해요. 예. 네. 마음이 엄청 편해져. 예. 네. 그때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적 자세, 비즈니스 복장, 머리 스타일. 제가 발견하기로는요, 우리, 애터미 사업 막 알아보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결단을 딱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디에서 표가 나는지 아세요?
옥상에서 들어왔나요? 어? 저 사람 오늘 아침에요. 정장을 딱 입고 왔어. 원래 힐안 신었는데 오늘 힐 신고 왔어. 어? 머리 커트 탁 치고요. 와, 멋져! 네. 그분은 애터미 하실 분입니다. 제대로 하시려고, 네, 결단을 하신 분이에요. 복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그런 복장을 입지 않고 맨날 그냥 집에서 입던 그대로 입고 다닌다면 내 파트너들, 애터미 저렇게 입어도 되네 하고 복제를 한다. 오, 그렇죠. 네.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도 복제 일부분이 된다. 그리고, 금전거래 금지, 뭐, 사주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남녀 관계를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서로 그냥, 결혼을 안한 남녀라고 해도요, 애터미 안에서는 웬만하면, 예, 연애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사귀었다가 헤어졌을 땐, 두 분이 사귀었다가 헤어졌을 때 같이, 예, 일을 하다가 헤어졌을 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사업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만나면 불편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이 전체 조직이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그리고 그 와이프가, 애터미 회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코드 삭제해 주라고. 이미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월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인데, 남자, 여자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이제 삭제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몇년 동안 해놨던 것이요.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 전체 조직에서는요. 이 사람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손해예요. 막대한 손해. 다른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조심이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바른 호칭, 네. 올바른 호칭, 뭐 언니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 더치페이 문화, 예, 원칭 문화, 이 더치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오니까요, 더치페이 안 하는 거 너무 많,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더치페이 꼭 하시고요. 예, 근데 더치페이 하는 그 요령 아세요, 혹시?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나? 더치페이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이제 스폰서님하고 우르르 같이 식사하러 가면은요. 제일 맨 위에 있는 스폰서님이 더치페이 합시다 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간 리더가 딱 나서서 더치페이 합시다 해서 오늘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이것 또한 복제가 되셔야 돼요. 예. 꼭 복제합시다. 아니면요. 이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문제는 뭐냐면요. 막 오신 분들이 얻어먹은 거 좋긴 좋은데 나도 스폰서가 되면 저렇게 사야 돼? 이것 때문에 일안 한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꼭 더치페이 하시고요. 크로스라인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방향입니다. 그냥 서로서로 그냥 부정 떨다 그냥 다 가버려요. 원칙 중심 사업 전개 라인 유인 금지하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대로 잘 하실 거고. 네. 비비불 금지. 그리고 인칭 축 생활화. 너무 중요하죠. 제발 좀 칭찬합시다. 칭찬하면요. 이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나 뜨겁게,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이제 본인이 얘기한 줄 알고 막 웃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근데 갑자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날뜨겁대요, 막 얘기하는 것이. 막 그런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제 변화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 나올 뻔했어요. 안 하던 분이요. 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변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 변해요. 네. 그리고 변할 거라고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애터미에서 이렇게 변해서 이러한 멋진 성공자가 되고 싶어. 돈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거를요, 실현해 주세요. 꿈은요, 아유, 뭐, 그, 돈 있어가지고 뭐집 사고, 차 사고 그거보다요. 그거는 죽을 때못 가져가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 내 파트너가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지? 내 스폰서님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한테 심어주고 싶지?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봐주세요. 어떤 데는 실수를 좀할수 있어. 그래도요, 그 사람을 그렇게 봐주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계속 옆에서 격려를 해주세요. 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분을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 변하면요, 누가 좋아요? 주변 사람이 좋아요. 예, 우리 전체 팀이 좋아져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비비블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 진짜 머리 아픕니다. 조직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칭촉. 예, 무조건, 예, 인칭촉. 예, 계속 칭찬하고, 이런 것들. 비비블은 그냥 입싹 닫고 말안 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 성공 시스템의 복제가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래요. 복제가 전부래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전부입니다. 예, 시스템은 바로 내 자신의 내 자신, 내 시, 자신이요. 애터미 시스템에 완전히 물들어서 완전히 애터미 시스템대로 내가 하루의 일과를 다 지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돼야 되고, 키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을 때 나한테 오는 것은 뭘까요? 예. 정말 성공했다는 무한 행복감. 플러스, 예, 경제적인 자유와, 예, 시간적인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나의 그 편한 범위에서 벗어나요. 우선은. 근데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 불편함을 못 견딘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복제를 하려면 불편함을 이기고 애터미에서 성공의 8단계 에이코와 매일 실현하면서 네, 인칭축하는 우리 추상적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습득을 해서 사실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요몇 가지를요 계속 똑같이 강의도 하고 이것을 실천을 하면 돼요. 강의하고 강의 듣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부족한 거또 가서 강의 듣고 내가 뭐 부족하지 또 가서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100% 복제된 이러한 나가 되고 그런 복제된 나를 여러 명 만들어내면 애터미에서 성공합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이라서 머리 생각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나의 견장을 내려놓고 그대로 내, 내 몸을 던져서 네, 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내 몸에 습득이 됐을 때, 추상적 시스템도 내 몸에 완전히 터득돼서, 그게 습관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예, 네, 우리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모든 분들이 상담과 이 복제를 잘해서 명품 네, 100% 복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